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전북대학교 임재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장 감지, 이상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물리지식 기반 인공신경망 활용 이상 감지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키워드에서 레이블링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고장 감지, 이상 감지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는 건데 아마 기존에 이건 PHM 아까 정준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많이 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던 학문 책인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는 노력이 있고 근데 말 하려고 잘 하고 있고요. 근데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몇몇 학자님, 몇몇 학자 또그 국내에 계신 석학들에 의해서 물리지식을 결합을 하면 이런 이상감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연구와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간단하게 제 소개고요. 저는 2017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산업인공지능 같이 공부 좀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그래서 화두가 되는 원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Pin for Fault Detection 또는 Anomaly Detection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기존에 최근 들어 몇몇 약간 그 시험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22년과 2023년 또 2021년 그리고 비록 최근이죠. 최근에 이런 노력들이 보고되고 있었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 2022년도에 그 여기에 그 한국항공대학교의 최지호 교수님 아마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저희 부문의 회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상 진단을 하고 또는 어떤 잔여 수명을 예측했더니 훨씬 정확하게 예측이 되더라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논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가 뭐 최근에 리뷰 페이퍼도 있고요. 또는 이건 2023년이라 썼는데 뭐 2024년에도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LSTM이나 이런 인공지능의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잘 학습이 될수 있다고 정준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귀하고 뭐 노이즈가 타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없으면 더안될 거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걸 학습을 시킬 때 피직스로 학습을 시켜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지호 교수님 논문이고요. 2022년에 Data Driven Prognostics with Low Fidelity Fixed Information인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구조물의 잔여 수명을 갖다가 뭐 예측을 Fixed Informed Neural Network을 했더니 굉장히 좋다더라라고 설명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익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좀 여기 있는 좋은 예제를 하나 제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우선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와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이상 감지하는 예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그 동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차트인데요. 데이터 드리븐과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를 할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인공지능을 하시든 인공지능 하지 않으시든 굉장히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어떤 인풋이 뭐 벡터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어떤 출력이 또뭐 벡터 형태가 됐던 스칼라 값이 됐던 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세트로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입력과 아웃풋의 관계를 학습을 시키는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근사함수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모델 파라메타라고 저는 여기 세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벡터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파라메타가 있어서 이 파라메타만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의 소위 말하는 훈련, 뭐 러닝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닝을 잘 시키고 나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수식을 좀 설명드리면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거고, 주어진 데이터와 얘를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함시킨 이 근사함수가 있을 텐데, 얘를 오차로 두고, 즉, 주어진 데이터와 이 근사함수가 예측하는 값을 오차로 주고,
제곱을 해서 뭐 얘를 뭐 미니마이즈 시켜야겠죠. 미니마이즈 때 모델 파라메터는 업데이트 할 거고요. 모델 파라메터를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로스 펑션 또는 오차함수를 악어민에서 최소화시키게 되는 모델 파라메터 세타만 뽑아내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파라메터 세타 스타가 주어졌으면 어떤 우리가 새로운 인풋 데이터,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인풋 데이터를 싹 넣었을 때 아웃풋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0.01초 만에 착착착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것들은 명백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데이터가 당연히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네, 데이터가 부족하면 잘 안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전제가 있고 또 내삽은 잘 되지만 외삽은 또 잘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설명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 어프로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픽스 인폼드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아야 잘 되는 거고요. 근데 많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없거나 뭐 한두 개 겨우 있거나 그리고 또는 데이터가 임밸런스 하든가 나중에 뭐 고장 진단 말씀드리겠지만 고장인 데이터는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정상인 데이터는 아주 많거든요. 우리 필드에서. 그런 경우는 데이터 임밸런스인데 그런 경우는 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드리븐 학습이 잘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만 학습시킨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날리지 뭐 피직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날리지 어떤 기하 방정식이라든가 우리가 뭐 어떤 필드에서 얻어낸 모르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다면 그 지식을 뉴럴 네트워크에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뭔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학적 문제가 이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엔지니어링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피직스 X축이 피직스고요. Y축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직스에 대한 날리지는 좀 적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잘 아시는 앞에 원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ChatGPT 받고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됐던 뭐 랭귀지 모델이면 뭐 트랜스포머가 됐던 좋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 뭐 근사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걸 데이터 갖고 트레이닝 시키면 모두 다 잘 됩니다. 뭐 그래서 이쪽 영역이고요. 거꾸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떤 뭐 기계 학회니까 컨서베이션 로우 같은 어떤 지배 방정식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를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이산화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CFD가 그런 거일 수 있고 뭐 유연인수법을 이용한 다양한 해석 툴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약간 치우쳐 있죠. 근데 만약에 피직스도 애매하게 알고 데이터도 애매하게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존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즉 데이터도 애매하고 뭐 데이터는 적당히 있지만 피직스가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 이제 고장감지, 이상감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잠깐 일로 고장감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Purely Data Driven Anomaly Detection, 어떤 데이터만 갖고 이상감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냥 얘기 좀 살펴보면 데이터만 갖고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이상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정상인 것들이 100만 개 이상 뭐 데이터가 있고 100만, 1000만, 억 개가 있네요. 그리고 고장 데이터가 1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장 데이터 100개가 있네요. 그럼 저희가 보면 이상감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장 데이터를 더 모아봐 라고 말씀하겠지만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고장 데이터가 이렇게나 많아? 100개씩이나 있어?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도 보면은 하나는 너무 많고 하나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걸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뭐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상진단 교과서에는 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얻어내는 데 오래 걸리지만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면 그 외 상황은 어떤 거예요? 뭐 고장 데이터가 뭐 한두 개 있다든가 아예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뭐 언슈퍼바이즈 어노멀리 디텍션인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많이 그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오토엔코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뭐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갖고 아무리 노력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특정한 경우는 뭐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정 문제마다 잘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고장을 잘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클래스가 임밸런스한데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Fixed Informed Neural Network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임밸런스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할 때 Fixed Informed Neural Network을 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상감지,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를 피직스를 고려해서 여기 보면 원래 데이터가 여기 딱 원래 자료는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딱 뜨는데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만나서 뭔가를 같이 한다고 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익 이젠프를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퍼티그 크랙 프로포게이션 예전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균열이 있는데 어떤 여기 반복 과정이 있게 되면 퍼티그 크랙 그로스에서는 어떤 크랙 사이즈가 사이클에 따라 계속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관계식을 갖다 우리가 페리소라고 부르는데요. 페리소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사이클의 질문에 따라 균열이 늘어나는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X축은 아까 반복 과정이 가해지는 사이클이고 Y축은 균열 길이입니다. 그래서 초기 균열 길이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반복 과정이 주어지게 되면 균열이 아주 심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 파손되는 거죠. 네, 파손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뭐 발전소라든가 어떤 저희가 유지보수 해야 되는 설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페리스로 부른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요. 데이터가 완벽하게 모두 다 거의 완벽하게 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있는 상태이고 잠시만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여기까지 있는 상태고 파손이 실제로 여기 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 정보 갖고 바로 이때 파손 지점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죠. 학교 다닐 때 폴리노미알 다항식 분산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쓰지 않고 해보면 다음같이 우리는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인풋, 사이클이 주어질 때 어떤 뭐 콘스탄트 텀과 어떤 리니어 코이피션트라고 하죠. 코이피션트 개수를 곱해서
그리고 비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제곱, 뭐 십승해서 이런 개수를 이용해서 근사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근사함수와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를 오차를 제곱을 해서 여기 이거를 오차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걸 아그민 해서 모델 파라미터 세트만 뽑아내게 되면 우리가 예, 커브 피팅이 끝났습니다. 그런 이렇게 커브 피팅을 이용한 다음에 우리가 피로 예, 균열이 최종적으로 피로 프로포션에서 완전히 파손되는 지점을 예측해 보면 다음처럼 뭐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데이터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사용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완벽하면. 그런데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거 실전 데이터는 어떤가요? 우선 파손 지점까지 파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이 적당한 크기로 있을 거고, 그런데 보면 데이터가 뭔가 균열이 뭐 점자적으로 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계측하다 보면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계측 장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약간 노이즈라는 게 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이쪽 데이터는 좀 있는데 이쪽 데이터는 아예 없는 상황이죠.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저희가 데이터가 몇 개라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다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파손이 언제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폴리노미아 당시 우리가 사용했던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커브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얘를 갖다가 커브 피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전형적으로 오버피팅 현상이 나타났겠죠. 오버피팅이 나면서 얘가 실제로는 실제 잔여 수명이 알리웰이라고 하죠. 파손까지 한 3,112 사이클 정도가 있을 텐데 이런 오버피팅 기반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73 사이클 잔여 수명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또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또는 내사분 잘 될지언정 뭐 외사분 잘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피지스 인포먼트 뉴럴 네트워크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어떤 폴리노미알 당식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용을 했고 뒤쪽에 어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로스를 갖고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인공지능의 기본 모델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른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왼쪽에 뭔가 바뀌었어요. 왼쪽에 뭔가 바뀌었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앞에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근사함수 같은 경우는요. 근사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비선형적으로 뭔가를 커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풋 피처, 인풋에 해당하는 거에 뭐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자명하긴 한데 만약에 입력이 n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할게요. 뭐 n도 있고 뭐 c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두 개 인풋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될까요? 뭐 그러면 여기 또 개수가 쓰고 뭐 C를 쓰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인풋 피처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개가 되면 걔네들의 각각의 제곱도는 있지만 걔네들의 커플드 템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입력 피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의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입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나가 네 개나 되더라도 앞에 폴리노미얼 다항식처럼 비사형성을 고려할 때 굉장히 많이 인풋 피처의 커플링 텀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력 넣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접근법이 고차원 문제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와우 이거는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들이 늘어나도 그런 걸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그럼 이것만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 뭐 이미지면 CNN을 쓰셔도 될 거고요. 또는 뭐 여러분 타임이 있는 시퀀스 데이터다. 뭐 그러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있는 뭐 RNN과 LSTM을 쓰셔도 될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죠. 뭐 데이터가 시퀀스로 된다든가 아니면 이미지인데 엣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전역적인 정보가 중요하면 잘 아시는 뭐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를 근삼수로 사용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건 이쪽 얘기고요. 그럼 P는 뭐냐? Fix Informed 얘기는 왼쪽 얘기가 아니라 이 오른쪽 얘기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는 데이터만 갖고 로스 함수를 사용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물리 지식 또는 경험 지식으로 얻었던 어떤 페리스로가 있다고 하면 얘를 다음과 같이 로스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로스 함수에 집어넣고 나서 두 개를 로스 함수를 만들고 하나로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통합을 해서 얘를 모델을 다시 트레인 시키면 기존의 데이터만 갖고 트레이닝 할 때보다 앞에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더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결과입니다. 바로 짝나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에다가 트레이닝 시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갖고 트레이닝 시킨 거고 하지만 이 바깥쪽 영역, 이 외삽을 해야 되는 영역은 우리가 페리스로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물리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영역은 이 물리지식을 통해서 같이 로스 펑션을 고려를 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 뭐 잔여 수명이 뭐 예측이 되고 더, 예, 잔여 수명이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고, 그래서 외삽도 내삽, 기존엔 내삽만 잘 됐지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는 외삽도 잘 된다는 말을 뭐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는 페리스로라고 하는 어떤 임페리컬 포뮬러 같은 걸 갖다 썼는데요. 이 외에도 뭐 어떤 기하방정식 같은 수식 또는 우리가 기계공학에 있으니까 컨저베이션 로 같은 경우를 뭐 OD만 PD로 나타낼 텐데 또는 뭐 당연히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이 있겠죠. 이런 거를 모두 같이 넣어서 로스 함수를 트레인 시키면 더 많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외삽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좀 더 물리적인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토익 이전파 추가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떤 원디멘셔널 힛 컨덕션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언론 힛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오른쪽은 단열 조건이 되어 있고 뭐 크로스 섹션, 기하적인 정보라든가 초기 조건 다 주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를 이런 식으로 계측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계측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온도 하나 정보만 갖고 나머지 점의 온도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를 갖고 나머지를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예측은 가능하죠.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솔루션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드문 조건이다 라고 뭔가 어슴션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 온도였기 때문에 전체가 드문 조건이면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뭐 대충 추론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즉 수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정을 하나 집어넣어서 하나를 적당한 것으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세련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다가 가정을 하는데 얘가 물리지식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함수의 페리스로 대신에 우리가 물리지식 법칙 잘 알죠? 잘 아시죠? 열전도를 반응식, 그다음에 초기 조건, 그다음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로스 함수에 넣어서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뭔가 아까 학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같이 여기 이제 공간축이고 여기가 시간축인데 하나의 온도만 계측해서 전체 온도 필드를 갖다가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기존의 상용 코드하고도 거의 똑같은 솔루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랙티컬한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온도 센서 다섯 개만 사용할게요. 다섯 개만 사용을 해서 다섯 개 정보가 계측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우리가 여기 이 지점과 이 세겸대 패치에서 어떤 힙플럭스가 들어온 것과도 들어온다는 건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 온도 센서 다섯 개 갖고 전체 필터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과정이 좀 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이 좀 있는데 트레이닝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뭐 여기
Q1에 관한 파라메터, Q2에 관한 파라메터, Q3에 관한 파라메터가 여기 각각 각 있는데 각각의 8가지가 있고 그 조합, 즉 512개의 트레이닝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우선은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방법 갖고 좀 확보를 할게요. 기존의 데이터, 그럼 어떤 게 데이터가 있냐? 자, 인풋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쿼리 포인트를 사용한 입력의 스파셜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스파셜 템포럴 코디네이트가 여기 있고, 다섯 군데를 제가 계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군데를 계측하게 정보를 인풋 아키텍처 넣고, 전체 온도 필드를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선 뭐 초기 조건 알고 있으니까 초기 조건 당연히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계측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섯 군데는 계측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계측 정보를 집어넣어서 얘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 손실함수 두 개 말고 픽 관련된 PDE 방정식, ODE 방정식, PDE 방정식과 어떤 경계 조건을 넣어서 같이 학습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 학습을 잘 했다고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시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다섯 개의 센서를 시간에 따라 계측한 프로파일인데요. 그 중에 한 7.4초의 정보를 온도 다섯 개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에 싹 하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봤더니 이곳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풀필드를 다섯 개의 정보 갖고 전체를 풀필드 예측한 거고요. 오른쪽은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통해서 풀필드 예측한 겁니다. 왼쪽은 이제 그라운드트루스, 아바쿠스라고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얻어낸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한 것들이 실제와 굉장히 정확한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뭐냐면 학습은 정확도도 놀랍지만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인풋 온도 정보를 다섯 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인퍼런스가 0.1초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리얼타임으로 뭔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언론 히플럭스 다섯 군데를 뭐 집어넣었었는데요. 여기 보면 히플럭스 뭐 패치는 하나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히플럭스가 뭐가 들어왔는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 히플럭스가 뭐가 들어왔는지도 인퍼런스 해본 결과 굉장히 뭐 노이즈가 있거나 노이즈가 없거나 노이즈가 없거나 노이즈 있는 모든 경우 잘 예측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상감지로 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감지 해보면 왼쪽에 그라운드 트러스고 저희가 이상감지 관련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는 40도씨 넘어가면 이상 아니면 뭐 노멀이라고 판정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PX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한 결과고요. 이거는 뭐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통해서 인퍼런스 한 결과입니다. 그냥 보셔서 아시다시피 뭔가 정확도가 가운데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상감지에서 이런 것들 정확도를 평가하는 이상감지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어큐러시, 정확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조금 더 좀 잘하시는 분들은 어큐러시만 갖고는 정확하지 않고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 이퀄 또는 F1 스코어를 봐야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상감지를 하게 되면 모두 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요. 하지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만 하게 되면 뭔가 극단 한계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건 저만의 주장일까요?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최근에 논문 2023년도라 뭐 2024년도에 있던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건 2023년도에 픽스 인폼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라는 건데요. 이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는 이상감지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스 펑션에 어떤 피지스 텀까지 넣어서 이런 걸 이상감지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데이터 셋이 주어져 있는데 피지스를 고려한 이런 이상감지기와 그냥 데이터만 고려한 이상감지기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정확도는 비슷할지언정 프리시즌과 리콜, 뭐 F1 스코어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라고 말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또 다른 데이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또다시 뭐 피직스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 다양한 이상감지기를 모두 넣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래서 뭐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코어 뭐 AUC 밸류 둘 딱 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CA 아이솔레이션 프레스트 오토인코더나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 모델로 해서 이상감지를 하는 것들의 정확도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피닉스를 고려하게 되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란 말이 모르겠지만 뭔가 충분한 간극을 갖고 더 높은 성능과 정확도를 보이는 걸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도 피적스 인폼드 오토인코더는 기존의 오토인코더나 뭐 데이터 퓨전 메서드 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리뷰 페이퍼를 보다 보면 리뷰 페이퍼를 분석했는데요. 이게 2023년에 나온 리뷰 페이퍼이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마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뭔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2023년도 2013년 리뷰 페이퍼이다 보니까는 다 담지 못했는데 이 수치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의 변화를 보게 되면 2021년 전에는 뭐 데이터 드리븐 뭐 그리고 PX 베이스 피처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때도 이미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그냥 PX 베이스 피처를 넣어서 좀 더 개선해보자는 연구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빅데이터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순간 2021년 좀 지나면서부터 PX constrained, PX informed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그래서 현재 이쪽을 사람들이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면은 뭐 교수님도 계시고 현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학원생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상감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상감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고장감지를 위한 인공지능에서 물리지식 기반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좀 드렸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좀 뭐 제 강연은 강연이고요. 가서 뭔가 새로 시작할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장감지 전문가는 아니고요. 물리지식 인공신경망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S3라고 해서 자장하시는 이승수 교수님이 좀 좋은 웹사이트를 해서 제일 좋다고 공부하기 시작한 좋은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를 가면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